안녕하세요.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정선 4부급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느냐? 한우구이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거기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황소 식육 실비식당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1등급 소고기만 다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판에서 알 수 있듯이 식육 식당, 실비 식당, 벌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이 1등급 소고기를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특장점 뭐냐? 숯불이 아니라 연탄불로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숯불만 많이 봤지 연탄불 구이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고, 또 여기는 직접 당근 장으로 만든 그 된장찌개가 또 소고기 못지않게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아, 직접 집에서 담근 된장, 그걸로 끓인 된장찌개, 아, 연탄 구이랑 된장찌개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는지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들, 이 한상 가득 맛있는 게 차려졌습니다. 사장님 모셔보고 잠깐 얘기 나눈 다음에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기 제가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정선, 사부 이쪽에 한우집이 많더라고요. 근데 유독 요 황소, 실비, 식육식당, 여기가 맛집으로 현지인들한테 완전 인정받는 그 비결이 뭔가요? 저희 집은 연탄으로 해서 한우를 드시게끔 이렇게 하는데, 왜서 그러냐면 저희 동네가 그 탄광 동네였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 탄광 생활. 그렇죠. 여기 강원도에 탄광이 많았죠. 광부 한 40년 생활하시고.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먹고 살 길이 없겠나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이렇게 하게 된 게 좀 잘 됐죠. 그리고 또한 이게 또 된장하고 뭐 간장, 고추장을 직접 담궈서 하니까, 고기도 고기지만. 고기도 질이 좋지만 그 외의 것들도, 네네, 직접 만들면서 이제 받쳐주니까. 네네. 사실 고깃집에서 고기 맛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이런 세심한 것까지 다 신경 쓰시는구나. 이 된장을 다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진짜로 장을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예, 해마다 요맘때 된장, 고추장을 다 담가서 하죠. 장독대만 한 100개가 넘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된장이 또 맛있다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장도 이렇게 직접 담가서 쓰는 거를. 아, 이게 고기 찍어 먹는 소스? 예, 그거는 이제 갈비탕. 아, 갈비탕 찍어 먹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삼장, 고추장, 된장, 간장, 이걸, 네네네,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다 해서. 아, 그거는 침이 고여야 돼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네네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숯불을 쓰는데 많이 봤거든요. 아, 거기에 대해서? 연탄불 쓰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뭐 숯불하고 연탄불에 차이가 많이 있나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연탄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우를 올리게 되면 순간의 열로 인해서 안에 육즙을 잡아주거든요. 아, 연탄이? 네네네. 그래서 좀 육즙을 잡아주는 장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숯불도 불이 강한데 그거보다는 연탄불이 더 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고기 말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또 메뉴가 있나요? 소고기 묵국이라고. 예, 이 묵국 같은 경우에는 갈비살하고 등심, 저희가 손질을 하다가 남은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제일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한우 완투풀로 이렇게 갈비탕을 저희가 내고 있어요. 한우. 아, 그런데 잘 없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예,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왜 그런 데가 없다고 생각했냐면은, 갈비탕집에서 원투불로 갈비탕을 만들었다면 분명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또 고급스러운 갈비탕 너무 기대되고, 묵국도 등심이나 갈비살이 들어간다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애기들이 와도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도시나 이런 데 보면 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필요한 것들만 나오는데, 저희 동네는 아직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집은. 아, 그 반찬도 다 직접? 직접 다 만들고, 이모님들 만들고, 담궈서 직접 하죠. 여기, 네네, 오래전부터 하셨으니까 단골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16년 차. 예, 그 정도 됐죠. 고기는 자신이, 음식은 다 자신이 있습니다. 예. 직접 제가 가서
최상급 완불 투불 고기로만 직접 공수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전국 어디든. 아,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네, 네. 좋은 데를 찾아서 다니면서 계속 네, 네. 받으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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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품질에 자신이 또 있으신 거죠. 음식 맛에. 고기는 그렇게 하고 장은 다 담그시고 네, 네. 원투불 갈비도 네, 네, 만들고 네, 네. 밑반찬도 다 직접 만드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해 뭐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 뭐 장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독대에 100개 넘게 갖고 계시대요. 너무 기대되니까 먹어볼 텐데 이 고춧가루는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 묵국에 타서 드셔도 되고. 아, 묵국에 넣어서 먹는 예. 거고. 이제 먹어보기 전에 고기 어떤 부위 있는지 한 번만. 아, 네네. 좀. 여기는 등심이고요. 뭐 등심? 네, 등급짜리 등심이. 여기는 갈비살, 여기는 살치, 여기는 안창. 아, 네. 안창.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살치, 안창, 갈비, 등심. 네네네. 이렇게 등심. 네네. 살치, 안창, 갈비살. 알겠습니다. 네네네. 좀 알고 먹어야죠. 너무 막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돼지 같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은 묵국도 사실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국인데 갈비살이랑 등심이 들어갔대요. 아,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묵국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먼저. 아, 오, 진짜 깔끔하고 와 시원하다. 와, 왠지 차례날 탕국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시원한데. 아, 고기가 좋은 부위가 들어서서 그런지 국이 훨씬 맛있습니다. 국도 먹고 그러면 김치.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끊은 거지만 밥 먹고 국 먹고 김치 먹고 밥 먹고 국 먹고 이거 안 멈출 수 있는 멈추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지금 궁합이 세 개를 연달아 계속 들어가는 거 있죠. 아, 진짜 개운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갈비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뭐. 아, 다르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순하고 부드럽다면 갈비탕은 좀 더 강한 맛이 나요. 네, 무엇보다 갈비탕은 이 갈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우, 갈비탕 이게 원투불이라고 했는데 사실 딱 비주얼만 봤을 때는 원투불 아니어도 돼. 왜?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갈비탕 원래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 보기 힘든데 원투불, 아, 이게 많이 들어있다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직접 만드신 양념 간장을 또 찍어서. 방금 엄청 큰 고깃덩어리 씹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고기가. 아, 이거 원투불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사장님 밀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탕이 죽여주긴 합니다.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국물의 간도 잘 딱 맞긴 해요. 근데 묵국도 진하면서도 시원하고 되게 순하고 자연 친화적인 근데 되게 맛있는 그런 묵국이에요. 역시 중요한 거는 맛 같아요. 맛. 재료의 그 재료의 상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엔 또 1등급 한우를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아, 또 기대되는데 또 살치살. 아, 올리자마자 이 사운드. 그리고 다음 선수 입장 갈비살. 세 번째 선수 입장. 와, 이거 진짜 좋은 부위. 안창살. 여기 등심 부위를 또 같이. 와, 연탄불 기대됩니다. 진짜 이게 숯불보다 뜨거워서 육즙을 딱 잡아준다니까. 근데 또 이게 정선에 와서 먹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탄광이 있던 곳이니까 왠지 연탄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질 좋은 소고기는 또 많이 익힐 필요가 없어요. 많이 익히면은 또 맛이 없어. 근데 이제 등급이 높다 보니까 여기
마블링 있죠. 마블링이 녹을 정도. 그래야 그 고소함이 팍 터지거든요. 육즙이랑. 근데 확실히 지금 느낌이 이 씩씩한 소리가 숯불보다 훨씬 셉니다. 이 사운드로도 느껴져요. 얼마나 이 연탄불이 강하지. 일단은 맨 처음에 올린 갈비살이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갈비살 다른 거 빼고 소금만 살짝 찍어서. 아, 불향. 연탄불 직화로 보니 불향. 아, 죽여준다. 지금 육향이랑 불향이랑 이 고소함이 폭발합니다, 입안에서. 와. 아. 이번에는 안창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안창살 이거 너무 맛있겠네, 이거. 부드러우면 끝이에요. 저는 맛이 다른 건 아닌데, 고기 자체에 단맛이 있지만 넣는 순간 그 솜사탕 먹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솜사탕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입에서 녹는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 납니다. 아, 이번에는 살치살. 보시나요? 이 고기의 탄력 느껴지시나요? 제가 수전증인이 아니고 이거 흔들어 보는 건데. 와. 살치살은 마블링이 많은 만큼 진짜 입에서 녹네요. 녹아. 그 고소함이. 와. 지금 제가 기름장을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소금을 찍어 먹는데도 죽여줍니다. 이번에는 요 등심 또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고기들이 고기 향이 너무 강해요. 너무 좋아요. 그 맛있는 그 불에 그을린 그 고기의 그 맛, 그 향. 아, 이 냄새면은 없던 입맛도 살아나, 진짜. 와, 확실히 등심이 이 쫄깃쫄깃하고 씹는 식감, 탄력이 제일 좋네요. 그 소고기의 맛있는 육향이, 아, 진짜 진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기를 먹은 다음에 여기 된장이 진짜 유명해요. 된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하듯이, 지금 마무리할 거 아닌데 마무리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줘야 되니까. 아, 이 때깔 보이세요? 이게 집된장이니까 이런 색깔이 나와요. 이거 시중에 파는 거에서 이런 색깔 안 나와. 와. 아, 된장도 진짜 죽인다. 아, 된장이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그런 인공적인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되게 자연 친화적인 맛인데 굉장히 진하고 그러면서도 산뜻해. 그러니까 아, 이거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맛이 진한데 묵직하거나 약간 그런 게 아니고 헤비하지 않고 산뜻해요. 왜? 지금 이게 인공적인 게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된장 진짜 너무 맛있네요. 네, 여러분, 제가 사장님이 자랑하는 메뉴를 하나씩 먹어봤는데 일단 온 가족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 애들이랑 부모님이 너무 생각나거든요. 이 묵국. 아, 이렇게 진하고 맛있는 묵국은 처음이에요. 왜냐면 묵국이라는 거는 사실 집에서는 먹지만 식당에서 이렇게 신경 쓰는 메뉴는 아니잖아요. 묵국 전문점 이런 거 못 보셨잖아요. 근데 여긴 묵국 전문점을 할 정도로 묵국이 맛있어요. 갈비탕은, 아, 갈비가 원투뿔이라 너무 부드러워. 진짜 제 주먹 반만한 고깃덩어리를 먹었는데 막 이에 끼지도 않고 너무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게, 와, 고기가 일단 너무 좋다. 그리고 국물도 진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고기는 뭐 제가 먹는 표정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기 뭐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안창살은 무슨 칼집으로 엄청 많이 낸 것처럼 입에 넣자마자 진짜 녹아내린다는 느낌 나고, 살치살, 그 갈비살의 그 고소함, 이 전체적인 고기들의 육향, 불향, 그때 고소함, 이 감칠맛, 아, 이런 것들이, 아, 무조건 저는 부모님이랑 지나가면 무조건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또 된장. 더 이상 제가 맛 설명 안 해도 뭔지 아시겠죠? 네. 뭔지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백견이 불혈식입니다. 지금 바로 정선 사부급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황소 식육 실비식당에 와가지고, 진짜 이 된장과 소고기를 또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